자, 보세요. 선생님이 믿었던 인간들마저 이 그이가 지금 복습시험. 자, 복습시험 준비도 잘해야 돼. 알겠어? 자, 근데 복습시험을 우리 반은 그냥 저 정도로 하세요. 뭐냐? 선생님, 이거 우리 수업 끝나고 복습 한 30분 정도 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때, 어쨌든 우리 반에서 틀렸던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가. 그지? 그럼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놓고, 그거 한번 쭉 보는 거야. 아, 요거고. 그죠? 그리고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원래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3시 10분에 봤는데, 오늘은 짧아가지고 그냥 봤더니만, 자,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훈련도 하는 거죠. 암기하는 훈련도, 기억하는 거. 내가 제대로 그때 이해했나. 자, 31번은 보세요. 자, 요거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그래. 내용도 기억나야 돼. 내가 열심히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그지? 31번 내용은 뭐야? 우리가 팔로워, 추종자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는 리더의 역할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뭐예요? 팔로워가 리더에게. 자, 그 다음에 주영이는 왜 단어를, 여기 밑에 단어도 그렇지만 완전히 모르는 단어는 외우기 힘들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봐봐. 파워를 만들어 주다야. 그죠? 그거를 유추하면 되잖아. 자, 우리 인. 인이면 메이크라는 개념이에요. 메이크. 그래서 리치 이거 맞죠? 자, 리치는 뭐야? 부유한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 리치 하면은 부유하게 만들다야. 그래서 풍부하게 하다. 라지가 붙으면 이거는 인라지 하면 확장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한자를 잘 쓰진 않지만 한자가 포함되어 있지? 그지? 한자가. 그래서 한자를 전혀 모르면 국어를 공부하기 힘들어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특히.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를 요즘에는 막 쓰진 않지만 한자라는 어떤 개념, 뜻을 잘 모르면 우리 그 못한단 말이야. 국어 어휘력이 딸린단 말이야. 그지? 순수 우리말만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자, 그러면 영어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자, 그래서 영어는 접미사와 접두사 이런 걸 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야. EN이라는 건 make라는 개념이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생각해주면 이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잘 그거 하자. 저 EM은 뭐예요? EN의 변형이잖아. 파워를 만들어주다잖아. 그죠? 권력을 만들어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는 단어 뜻 이런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 보케블러리에서 나온 어원편이 있어. 어원편. 뭐 수능편, 뭐 수능 기출편 이거 다 꺼져. 이거만 보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거야. 앞에 이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고,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거만 한번 외운다 개념보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봐야 외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해석은 바이스베르사가 이제 막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잖아. 그지? 이거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도 알아둬야 돼. 자, 여기는 지금 밑에 주어진 단어긴 하지만 알겠어?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 as well as in데,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건 뭐예요? 요거를 만약에 우리 저기 뭐야 내신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바이스베르사가 뜻하는 말을 써라. 그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서? Leaders that empower followers. 주위 언제부터? 아, 내일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이거죠. 리더들이, 자, 그리고 B as well as A에서는 요 B를 더 강조하는 거야, 원래. 이제 not only A but also B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를 더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죠. 원래 내용, 이거 앞에 내용이 이거였잖아. 리더들은 당연히 팔로워들한테 힘을 줘요. 이끄니까. 그치?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팔로워가 리더들한테 파워를 주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거였잖아, 내용이. 됐어요? 요거 때문에 된 거야. 이거. 뭐, 문장도 뭐 몇 단어야? 이거 몇 단어 되지도 않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거는 주영이 글지 같은 거야. 자, 이거는 뭐야? 리드가 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고, 투부정사가 보여야 돼. 알겠어요? 우리가 왜 복습을 하는 거니까, 이건. 처음에는 못 볼 수 있지만, 복습할 때 보여야지. 아, 자, 진짜 실력 있고, 자, 선생님 봐봐. 100점 맞는 애들 있지? 선생님은, 선생님, 몇 점 맞냐? 그러면, 선생님 실수를 하나 틀렸어. 자, 그 친구도 100점의 실력은 있어. 100점의 실력. 알겠어? 근데 100점의 실력만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씩 틀리는 거야. 실수로.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란 말이 있잖아. 근데 그러면 100점을 받으면 몇 점이 있어요? 120점, 130점의 실력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딱 문제를 보고, 좀 재수없는 말이지만, 문제 보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 그지?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살짝 변형시켰어. 그럼 그것도 보여야 돼. 야, 이거, 씨. 요거 요렇게 변형했네. 어설프게 공부한 인간들이 실수하겠네. 틀리겠네. 그러면서 오케이. 그게 보여야 돼. 그게. 그 정도가 돼야 안정적인 100점이 안 돼. 전교 1등이 될 수 있는 거야. 전교 1등의 마인드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민하라고. 아, 요게 보면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냈을 때 아, 이 인간이 이거 왜 냈지? 아, 요거 오영씨 요거 때문에 오형식 때문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단어를 좀 모르더라도 그 오형식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어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 그럼 여기서 요거를 딱 할 때 뭐를 해야 돼? 자, 이 RH 같은 몇몇 리더십 분석가들은이죠.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걸 강조했으니까. 근데 우리 주영이 을이라고 했잖아. 그죠? 오케이? 그거를 딱 표현을 해줘야 아, 나 이거 알아요 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죠. 그지?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뭐죠? 그거 아, 우리 면접 같은 거 볼 때 그지? 뭐 5분? 5분도 안 되게 이렇게 보고 뭐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네가 뭐라고? 그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대학교나 이럴 때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논술을 쓸 때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좀 사법고시, 사법고시는 없지만 뭐 외무고시나 이런 거 좀 이제 2차 그러니까 높은 시험을 볼 때, 그치? 그거 볼 때 이제 논술을 쓰면 그거 엄청 많잖아, 그 채점할 게. 근데 그 교수들이 쑥쑥 보고 채점한단 말이야.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의 그냥 쑥쑥 본단 말이야. 오, 그걸 보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걸 극단식으로 채점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했어요. 근데 아니야. 선생님도 니네 해석한 거 보잖아? 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 딱딱딱 보면 아, 이 학생이 이걸 제대로 표현을 하고 알고 있나를 알 수 있어. 뭐 다 대신 오류는 있겠지. 그치? 살짝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시험이라는 걸 볼 때 그 포인트를 지적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원래 그리고 시험 딱 할 때는 시험이 내일이야. 그러면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때는 보여야 돼요. 아, 요거 내겠네가. 요 내용 내겠네. 뭐 요거 내겠네 이런 거. 특히 객관식은 모르겠지만 서술형 같은 거, 영어로 따지면 서술형 같은 거는 아, 요거 내겠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느껴줘야 돼.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그랬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맞진 않았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만약에 서술형을 말해 백지로 내놓아 뒤지는 거야. 알았어? 공부 못한 애들이 알았어? 객관식은 뭐 할 수 있는데 찍을 수 있잖아. 근데 서술형 주관식을 막 백지로 냈어. 그러면 불려가는 거야. 너 이 새끼 싸가지없게 이렇게 공부 안 했다는 티도 나지만 그러니까 어때? 딱 시험 전에 딱 앉아있잖아. 그럼 이제 찐따 1, 찐따 2, 찐따 한 3정도가 나한테 붙어. 형이야 형이야 서술형 누나 그러면 아이 그 맨날 들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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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면 걔네는 서술형이 다섯 개다 그럼 그거만 쓰는 거야. 하나라도 맞아야 되니까 왜? 열정을 보여줘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면 뭐가 나올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게 되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예상치 못한 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머리를 돌리는 거죠. 아 그때 그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졸라 빨리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처럼 여유 있게 시험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졸업했지만 신장교다였는데 영어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새끼가 있었어요. 수학은 졸라 못하는데 영어는 좋아해. 그리고 영어 뭐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도 그 새끼도 틀려. 공부는 안 하니까 깜짝 놀래. 근데 시험 그 인간 시험지를 보잖아.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답안지를 만들어 놨어. 왜? 한번 싹 풀고 거기다 이거는 뭐 때문에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이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써놨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써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인간은 이제 열정은 없어가지고 뭐 100점을 맞고 그런 건 아니지만 1학년 때 그래도 100점 맞았어.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는지 뭐 어쨌든 100점까지는 못 맞았지만 영어는 그래도 잘했단 말이야. 1등급 계속 받을 정도 했다. 근데 걔 시험지를 보면 그걸 적어놨다. 그러지 마세요. 적지 마. 그치? 뭐 그거 할 바에 다른 거 좀 더 고민해. 그러니까 시간을 꽉 채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하라 이거지. 걔는 그 게임 오타쿠였어.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 그 영어로 막 채팅하고 막 그 정도로 영어를 좋아했던 건 게임을 좋아했는데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된 거야? 알았어? 우리 일본 오타쿠 있잖아요. 일본 오타쿠. 일본 만화 좋아하고 야동 좋아하는 거 이제 일본어 막 외우고 일본어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하게 됐었어. 그 친구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포인트는 end 다음에 refer to죠. 담이였잖아, 담이. 이거 해석할 때도 담이가 틀렸던 것 같은데. refer to는 지금 여기서 refer가 지금 동사 원형이잖아. 어쨌든 동사 원형 형태잖아. 그럼 여기서 앞에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고. avoid가 A고 refer to가 B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몇몇 리더십 분석가들이 fol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피하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 자 권력관계에서 시티즌이나 구성원 시민이나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을 이거로서 언급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돼야죠. 그치? 피하도록 그리고 언급하도록 이거잖아. 그리고 리펄토 크게 리펄토 A as B잖아요. A를 B라고 언급하다 이렇게 된다.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럼 구문이 보여야 된다고. 구문 복습할 때는 보여야 돼요. 알지? 처음에 할 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32번에서 낸 거는 둘 다 동격 때문에 낸 거예요. 동격. 이게 자 여기서 동격은 뭐예요? 자, 컬러는 색깔은 어떤 파장들의 해석이래. 그게 뭐냐? 단지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래요. 자, 이 원이 가리키는 거 뭐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죠? 그지? 왜? 원즈가 아니라 원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즉이라고 써주면, 아, 나 이거 동격 알아요가 되는 거고. 그지? 다만, 해석 시험을 내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학교 시험에서. 오케이?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다른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자,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요 원이 가리키는, 이럴 때는 원이 가리키는 거 쓰라고 하게 돼요.
아니면 원이 가리키는 건 뭐 웨이브 랭스다 이렇게 하면 틀리지. 왜 이건 복수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함정을 파기도 한단 말이야. 풍산구 시그니처 문제가 있단 말이야. OX 문제. 한 문제에 한 10개의 내용이 들어가는.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좋아해요. 풍산구 문제. 왜? 정말 실력 있고 열심히 한 친구는 맞출 수 있거든. 약간 제대로 100점을 맞을 수 있고. 어설프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야. 열심히 하면. 나만 같은 문제는 더러운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해도 못 맞추는. 이게 뭐야, 이런 거지 같은 문제. 찌부. 그리고 막 문제 오류가 많고. 근데 풍산구는 그러잖아. 좋아요, 풍산구. 풍산구에서 영어 제대로 잘 맞으면 실력 있는, 실수 안 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 그리고 봐봐. 주영이도. 이것도 봐봐. 이런 단어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인터잖아. 인터 뭐야? 인. 아내라는 뜻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터널 하면은 인터널, 내부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가 또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상호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네이션 하면 되는. 네이션은 뭐야? 국가잖아. 근데 인터가 붙으면 뭐야? 인터네이션. 국가 간에, 국가 상호 간에. 그러니까 뭐야? 국제적인. 이거 국제잖아. 국제. 인터내셔널. 그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보카블러리 알겠어? 아, 근데 보케블러리만 그게 아니라 요즘 책은 다 그게 있어. 근데 그거는 다 기본 책에 있어요. 뭐 수능편, 뭐 수능 기출편, 뭐죠? 고난이 어휘편 이런 거에 없어. 있어도 그냥 그거의 전문적이 아니라 없어. 그러니까 뭐 워드마스터 쪽을 보던 능률 보케블러리를 보던 어원편, 가장 기본적인 고등 어원편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우리 경성식 알아요? 경성식? 들어봤어? 뭐 경성식은 이제 단어에 집중하는 강사인데 이게 경성식 강사도 처음에 단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엄브렐러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 엄마가 불러요. 우산 가지고 가라고. 왜 이렇게 해요? 엄브렐러 우산이잖아. 근데 그거를 엄마가 불러요. 그래서 우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해. 처음에는. 근데 그 책도 뒤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영어의 모든 단어를 고등학교 단어를 다 엄마가 불러요 할 수 없잖아. 그죠? 앞에는 약간 그렇게 돼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얘도 뒤쪽으로 갈수록 이 어원에 관련돼 있어. 알겠지? 아, 이 보케뮬러리는 그러면 영어는 어원이 어디냐? 라틴어예요. 라틴어. 라틴어랑 불어 이런 쪽이 어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불어랑 그리고 이 알파벳 쓰는 쪽은 저기 뭐야 영국이나 이쪽은 불어. 그리고 영국은 원래 처음에 의회할 때 처음에 그 선언을 불어로 하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막 그거지. 그리고 역사 좀 잘 모르겠어 선생님. 역사 바보라. 자, 그 다음에 우선 여기는 자 뭐 그거는 더 이상해진다. 왜냐하면 이거 왜 이거 적용 못하죠? 이거 우리 정도면 이건 할 줄 알아야지. 그 파장들인데 주어 동사 나왔잖아. 여기까지 끊어야 돼. 이거 주영이가 그리고 못했던 부분. 너 여기서 끊었잖아. 네가 못했던 부분인데 복습을 제대로 해야 돼.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파장들이 단지 우리가 visible light라고 자 이거 가시광선이죠. 눈에 보이는 광선 이라고 부르는 것만 포함하기 때문이야. 자, 그 비저블 라이트가 뭔데? 이게 여기서 콤마로 동격이죠. 뭐 해석할 때 뭐 즉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알지? 동격의 의미를 살려주면 즉 뭐다?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렇게 뭐 펼쳐져 있는 파장의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 복습 시험을 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그랬잖아. 단어 때문에 내는 게 아니야. 복습 시험. 알겠어? 가끔씩 뭐 수거 같은 거 한 번씩 내긴 하겠지만 단어 때문에 내는 게 아니야. 구문 파악하라고 내는 거지. 알겠어? 우리가 틀렸던 구문 파악하라고. 됐어요? 오늘 거 숙제 잘했나?